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뭔가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코즈모스 인 아이스의 사진을 모션을 줘가지고 마치 이렇게 우주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전시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크루키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서양에서 17세기, 18세기에 나왔던, 18세기 때 나왔던 이 어떤 사물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탁 캐치해가지고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크루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동양에서는 벌써 송나라 시대 때 그런 크루키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이렇게 보면요, 인물 하나 그릴 때 이 토끼가 뛰는 순간 설계가 덮치듯이 그려내야 곧 기가 왕성하고 힘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도로의 경지 같은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윤두서가 그린 낙녀라는 그림입니다. 낙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체 높은 양반이 낙에서 탁 떨어지는데 같이 가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노복이 쫓아가서 이렇게 이 다치지 않게 마치는 또 그런 그림도 있고요. 동자 결려도라는 건데 동자가 이 낙이가 낙이가 고집생물로 유명하잖아요. 안타나오니까 서로 버티면서 이렇게 또 낙이를 잡아끄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건 이제 어초문답도라는 건데 이 어부하고 초는 초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나무꾼. 그런데 이 그 예나 지금이나 어부는 이 또 부하가 세잖아요. 내가 막 낚시를 갔는데 말이야 정말 막 1m 되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바다에서 또 빠져나갔다는 거 막 이렇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불화를 많이 치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초부, 나무꾼도 또 불화를 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산 속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산에 나무를 갖다 내려와가지고 예, 사람들한테 와 내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내가 이 갖고 있던 이 짝대기로 흐려쳐서 뭐 내쫓았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당대 최고의 불알레기들이 둘이 모여가지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제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그런 어떤 익살스러운 표정이라든가 이런 그 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옆에서 막 부딪히는 게 들리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예, 이렇게 느껴지죠. 바로 그런 어떤 순간 부채가 참 잘한 작품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파절도라는 거죠. 김덕신이 그린 예, 주로 그 뭐죠? 풍속화를 많이 그렸던 말이더라고요. 자, 고양이가 시암탑을 공격을 하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공방대 후려치는 장면인데 예, 갑자기 얼마나 갑자기 쫓아와서 놀라서 했는지 이게 배틀 짜는 배틀 잠바지고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런 장면들을 또 예, 순간 부채를 아주 잘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저도 예, 이 장면은 어딘가 하면 선재로라는 곳이죠. 이런 게 이제 개막대라고 부르죠. 예,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때도 개막대 끝에 이렇게 다 가면이가 이렇게 한 마리씩 벗어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속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근데 갈매기가 여기 하나만 딱 빈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갈매기가 올 때까지. 예, 그래서 예, 갈매기가 여기에서 딱 내려앉아서 예, 그야말로 자연의 속대가 완성되는 순간. 예, 그래서 이렇게 속대라는 경우로 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죠? 예, 근데 저는 이걸 속대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은 서커스 할 때 접시 돌리기 하는 것 같다고요. 접시 막 돌려서 세워놓고 하잖아요. 네, 그거 같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도봉산에서 이쪽 바위에서 이쪽 바위로 살짝 이렇게 사람이 걷어 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더라면 아, 그럴려니 했을 텐데 이렇게 살짝 뛰니까 마치 막 산 전체가 꽝 하고 울리는 것 같은 예, 그런 또 아주 강한 느낌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노장사상에서 얘기하는, 예, 선과 예, 노장사상. 특히 그 산소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여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여백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적, 시적, 색적, 지목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공의 개념, 그다음에 이 영의 개념, 비에 따른 빌런자의 영의 개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어떤 과학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뭐 산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다 물질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양 여백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그런 어떤 동양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 대형 약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약충 그러니까 크게 빈 것은 마치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완성된 것은 마치 겹손이 있는 듯하지만 겹손 모가 닳아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보면 이제 대승약결이라고 얘기하죠. 크게 정말 완성된 것은 이 뭔가 결핍이 있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거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역설의 개념인데 뭔가 조금 결함이 있어서 어눌한 듯해야지 뭔가 완성된 것 같다. 그런 개념이죠. 보면 이 노자의 미학 이론들, 철학 이론들이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비어있는 듯하지만 그 쓰임이 끝이 없다. 크게 받은 것은 마치 굽은 듯하고 크게 솜씨가 좋은 것은 마치 슬픈 듯하며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마치 어눌한 듯하다. 고요함은 들쓱함을 이기고 차분함은 열기를 이긴다.
맑고 깨끗한 것은 철하에 바른 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약충,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어떤 노자의 고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노자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빈 그릇에 쓰인 생채는 그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것이지 그릇에 재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대상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무형이라는 게 있는데 큰 네모는 귀퉁이가 없고 정말 아주 크면 귀퉁이가 안 보일 게 없는 거죠. 네. 큰 네모는 귀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더디게 만들어진다. 우리가 아는 대기만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는 들리지가 않으며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 정말 큰 것은 모양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주 큰 것은.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여백의 개념, 공의 개념, 영의 개념, 자, 이런 것들이 그 이 산수화 작품 속에, 동양화 그런 작품 속에 예,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크게 바른 것은 마치 구걸 뜻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거에 그 수학을 배울 때 직선이라는 게 뭐죠? 점과 점 사이로 휘어지지 않고 딱 직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왜요? 현재 수학에서는 왜? 완벽한 직선이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구가 둥그니까. 아무리 직선을 넣어봐야 그건 곡선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직선. 마치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와,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 대직약불. 약이라는 것은 마치라는 뜻이죠. 정말 일직선으로 된 것은 약간 굽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현대 수학의 개념이 적용된 것 같은 그런 또 이 소름 끼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그 동양 철학에서 저는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재미있고 역설의 이야기고 또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굉장히 곰곰이 심으면 심을수록 그 맛이 나는 그런 어떤 이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미지라는 네, 목란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여백의 어떤 난초잎이 뻗어나갔는데 대부분 우리 난초잎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휘어진 위치에 따라서 약간 휘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늘게 보이기도 하고 두껍게 보이고 이렇게 휘어져 있어 보죠. 자, 그런 것들 굉장히 그 아주 시퍼라고 어떤 그 모두 미니멀리즘적이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그 눈으로 봤던 그때의 그 어떤 난추잎의 강화라는 그 어떤 선에 그런 어떤 절제된 미학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을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추사 김정희의 그 불이설란도 이전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추사 김정희는 워낙 양반이고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이것도 제가 7시간에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다른 기원도 다른 기원도가 풍속화도 잘 그렸지만 이런 산소화에 탄소화도 잘 그렸고 특히 여백 처리하는 그 어떤 테크닉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무리 뭐 무리나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이거는 그 어떤 화원화가 정통 화가의 어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산수화 중에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작품은 이게 그 주상감래도라는 건데 배 위에서 매화를 본다 그런 얘기인데 그 두고 시에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게 배가 살짝 기울어졌죠. 이런 살짝 기울어진 이런 이 표현. 만약 이게 똑바랐다라면 구도상으로 그냥 좀 평범했을지도 이게 살짝 기울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선을 또 옮겨가게 하고요. 절벽 끝에 이렇게 피어 있는 이 매화와 여기는 안개가 있는 거죠. 안개. 사실상은 여백이지만 여백이지만 여기에는 안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봄물이 흐르나 배는 하늘 위에 앉은 듯 하고 봄물이 막 불어났으니까 아무도 물살도 쐈겠죠. 배는 살짝 기울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간결하지만 또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생생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 있지 않나.
자, 이것도 수류화계. 수류화계는 그 금강산의 입구에 있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수류화계라는 장면이 굉장히 풍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여기에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에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더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름다움을 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그 미학을 높여놓는, 수준을 높여놓는 그런 특별한 아주 그 이 테크닉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고의 공산 무인도라는 겁니다. 공산이라는 건 우리 공산명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텅 빈 산에 한적한 모습들을 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존 케이지라는 그 현대 음악가 아시죠?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분 33초. 1950년에 네. 뉴욕주 우드스톡 야외 공연장에서 그 존 케이지가 현대 음악의 거장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연주를 하려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피아노 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쭉 앉아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냥 4분 33초 동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출렁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장기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비가 왔대요. 네, 비가 또 천장을 막 때리는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야말로 어떤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자연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그 텅 빈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을 꽉 채우는 오히려 그런 어떤 비움으로써 더 채우는 그런 역설적인 음악을 연주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존 케이지가 그 하버드대에서 동양 철학을 공부를 했대, 강의를 들었대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선불교와 어떤 주역, 그다음에 어떤 노장사상 이런 데 깊이 심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존 케이지가 녹음실이 있는 하버드대 녹음실에 갔는데 녹음실은 방음 장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탁 들어갔는데 이 쫙 나온 데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서 이 혈액이 흐르는 소리,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소리, 그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막 그런 소리가 막 이 텅 빈 공간을 채우면서 순간적으로 자기는 열반의 경지를 느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이 동양의 여백의 미학을 이제 음악적으로 구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뒷산의 경기 있잖아요. 뒷산하고 아주 절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어떤 백남준의 또 이 뭐 직접 사살하지 않았지만 백남준이 사숙한 또 그런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남준이가 젊은 시절에 이 독일로 가죠. 독일에 가서 정말 그때 독일에서 그 이름 뭐라고 그러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절기 예술가들, 쉽게 말해서 괴짜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 신문 그 제목이 1962년 그거예요. 신문 제목에 세계의 모든 괴짜들이 뭐 베를린에 모였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그 뭐 백남준이가 그 갓쓰고 한복 같은 거 입고 피가 철철 흐르는 돼지를 들고 막 두드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존 케이지의 또 스승도 그분은 동양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조건만이라고 그럴까? 이게 평을 연주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작곡이 안 돼? 음악 있잖아요.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평을 눌렀듯이 뭐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평을 때려 부시기도 하고 몇 년 전에 그 현대 음악을 전공했던 그 친구 하나가 연대 음악에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 피아노를 분해를 해가지고 피아노 줄을 이 빈 공간에다 막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피아노 줄을. 그래가지고 어디서 막 춤추면서 피아노 줄을 막 튕기고 이렇게 이게 뭐 피아노 줄에 이게 뭐 그냥 즉흥 곡이죠. 그냥 뭐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또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존 케이지가 이 동양 선불교 사상의 영향을 존 케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4분 30초가 발표하고 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동양의 어떤 여백, 예, 어떤 미학, 예, 그런 것들을 구현을 했다. 그야말로 이 대형 약축이죠. 정말 비어있지만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역설의 음악, 역설의 미학을 선보여줍니다. 이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로버트 라우센버그로 하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그냥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막 붓을 칠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이런 팔품이라든가 이런 뭐 빈 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착제로 막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존 케이지의 4분 30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쿠닝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쿠닝한테 가서 작품을 하나 사가지고 그 작품에 있는 물감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하고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단색화. 이 캔버스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존 케이지는 동양의 여백의 미학에 영향을 받았고, 네, 바로 이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그 스승이 그 연주한 그런 음악적 흥미가 있는 그런 음악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화폭을 비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병태라는 제가 친한 계시는 사진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케냐 범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케냐에 한 20년 이상 살았는데, 와, 처음에는 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 사자도 가까이 가서 찍고 또 이렇게 노을이 아주 빨갛게 물든 그런 어떤 대자연의 아주 장엄한 그런 장면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그게 싫더라고요. 맨날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도를 한 게 렌즈를 빼고 찍은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낮에 찍은 거는 이렇게 빛의 입자들만 꽉 채우고 밤에 찍은 것들은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삭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속 채우다가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사진 작품을 남기기도 했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케나. 아, 이분도 동양 철학을 공부했죠. 불교를 공부해서 이렇게 한국하고 중국, 일본의 어떤 해안가들을 다니면서 바닷물을 전도출로 한 20분 동안 조리개를 열어놔가지고 바닷물을 차차 간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동양적인 어떤 선의 경지, 여백의 경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죠. 여기에 다리 한 곳도 있는데, 여기 물에, 바다에 다리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정말 짜릿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붙여놨을 때 아주 많이 비우되 너무 또 비우면 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살짝 주는 이런 기법도 많이 풍경에서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분가면 이명호는 뭐 요즘 아주 잘 나가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 사진가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면 이 오륙도를 찍은 장면입니다. 멀리서 안개가 낀 날, 여기에 보면 조금씩 솟아있는 게 바로 여기 오륙도입니다. 네, 오륙도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 안개가 낀 장면에서 오륙도가 있는 지평선하고 오륙도 섬을 칼로 긁어낸 거예요. 그 부분만 칼로 긁어내고 나머지는 두고. 이 장면은 오륙도하고 수평선만 남겨두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잉크를 칼로 다, 칼로 긁어낸 흔적들 보이시죠? 이렇게 다 긁어냈어요. 그래서 전시를 할 때 이 긁어낸 물감을 작품 밑에다가 전시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세상을 가득 채운 것들, 이미지들, 한 줌의 물감 덩어리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오륙도 뭐 조용필의 무슨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오륙도 나오고 그 오륙도가 어떤 부산의 상징이 되었지만, 아, 사실 또 오륙도라는 것은, 예, 자,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고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물감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철학을 펼쳐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이렇게 풍경을 가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풍경을 하얀 판을 이용해서 바다의 풍경을 가리면 사람들은 이걸 비어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비어있는 공간 뒤에 분명히 뭐가 있을까 상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비어 있는 공간은 그야말로 이 사유의 사유와 명상의 공간이 된다. 그런 어떤 또 철학을 이 사진 작품을 통해서 예,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찍은 건데요. 이것도 한 10분 동안 동해 바다에서 장독수로 찍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데 바로 고깃배입니다. 고깃배. 오징어 배가 물을 피고 저 먼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도 밝고 바다도 밝고 이런 이 동해 밤바다의 풍경에 모든 것들을 쫙 이렇게 구름도 흘러가고 물도 흘러가고 다 이렇게 한 10분 동안 흘려서 이런 식의 어떤 이 공해 경지, 여백의 경지 같은 것들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동해 바다 가거나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고 파도가 팍 치고 갈매기가 팍 날거나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찍다가 우리 이제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다가 지치니까 이제 비우면서 아 비우는데 답이 있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밈, 문화적인 유전자. 그러니까 내 피 속에는 우리 그 옛날 조상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나 어떤 이 미술 작품을 만들 때나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어떤 비움의 미학, 그런 여백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장독출을 해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공격 시색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또 사진 작업하고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형 약충, 대교 대교 약졸, 대변 약물, 이런 식의 어떤 또 도덕경에 보면 이 대교 약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큰 규격은 마치 서툰 듯 하다. 그러니까 이 정말 대가는 그 재주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서툰 것 같다. 정말 완벽한 작품은 좀 수목끼치잖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도자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보면 완벽한 세상 사람들 같은 작품은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완벽하게 어떻게든 대칭으로 만들었을 때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삐뚤삐뚤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멋스럽고 마치 어떤 그런 것들을 졸망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졸망미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바로 이 와비사비의 개념, 그게 바로 이런 대교약조의 개념이 아닌가. 와비사비라는 게 뭔가 결점이 있는, 균형이 안 맞고 결점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이 그 우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이 워낙 빨리 그 나라가 개화가 돼서 서양하고 교류를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양 사람들은 대교약졸의 개념, 이 와비사비가 사실은 이 대교약졸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 일본의 아주 와비사비 문화에 아주 그냥 아주 환장하잖아요. 뭐 이 그 분재 같은 것들을 해도 균형이 안 맞고 이렇게 한쪽은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좀 결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식의 미학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은월이라는 화가는 생과 숙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은 날것이라는 얘기고 숙은 불을 익었다는 뜻인데 이 생을 숙의 상위 개념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너무 완벽하게 불을 익은 것보다 뭔가 좀 계량이 있는 날것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높은 그림의 경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그런 기운이 맑은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얘기해 보면 마치 애들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신문 기자 시절에 그때 그 조배사에서 뭐 싸움 나고 막 이럴 때에요. 종전의 어떤 그 이권을 두고 그때 이제 그 스님 그 회의사 있던 선생님 누구죠? 뭐 달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고 손가락 끝을 보면 성철 선생님. 네. 그 다음 반장 그 뭐야 조계동 종정이 월라 선생님이라고 토로사 있었어요. 아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그 미리 그분이 될 것 같다는 정보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종종으로 발표하기 한 일주일쯤 전에 통도사 가가지고 그분하고 한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종종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다녀봤는데 세상 세상에 그렇게 순진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진짜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요. 정말 애기 같아요. 꿈일 줄도 모르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애기 같아요. 그러면서 뭐 주문 주는 대로 먹고 하여간 그 같이 너무 순진하고 뭐라 그럴까요? 애기 같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이 생과 수의 개념에서 어떤 생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미창이 또 이런 얘기가 했죠. 젊어서는 공교하고 늙어서는 반박해야 되는데 공교한 것보다야 반박한 것이 낫다. 그래서 그런데 공교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게 뭔가는 이 공교하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죠? 그런 많은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단박한 경지, 생과 숙의 그 이론으로, 이론에 적용하면 그런 생의 경지, 대교 약조의 경지로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뭐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 보면, 화려한 것은, 화려한 한자죠. 화려한 한자죠. 화려한 것은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질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안에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한즉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난 화는 한때 널리 떠다니는 허황된 명성을 얻지만 아름다움이 안에 감추어진 질은 천고에 아름다운 사람은 없는다. 그래서 이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풍경 사진 찍는 거 보면 화려한 사진 사람들이 막 좋아요 엄청 눌러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사진은 안 팔립니다. 제가 제시를 해보면요. 정말 뜻밖의 사진들이 팔려요. 내가 좋고, 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또 선택적으로 몇 개를 좀 끼워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작가들의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발가락지 붙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다고 하는 거랑,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기에 있는, 이 바다 작업한 거, 저거 제시를 하는데, 저거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그냥 사는 줄 알고 그냥 가요. 학교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다 사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내가, 아, 이거 산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 현대철학교 데리다 같은 사람은 시선의 권력인가? 거기에 이렇게 보면, 자, 어느 한 작품을 가지고 마치 정답을 찾아내듯이 작품을 감상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찍는 건 내 마음이지만 보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건 안 팔리고, 자, 뭔가 이게 그 관객들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이 그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의 오만인 것 같아요. 정말 작가의 오만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작가들이 제시를 하면, 아, 이거는 좀 잘 팔릴 거야. 이건 뭐 가격도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오만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 어떤 게 빠질지 모릅니다. 요즘은 또 봐서 그런 현상이 또 어떠한 것 같아요. 대교 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의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분이 아마 미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보니 춘산서송도라는 건데 대만이 중국에서 적게 올 때 중국에 정말 웬만한 그 미술품들은 다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고궁박물관이 아마 세계 몇대 박물관 안에 속할 거예요. 정말 좋은 작품들이, 거기에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때 이건 산 그림 그린 것보다 이게 무슨
애드립이었지. 이게 무슨, 이게 다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터사에 보면 집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야말로 이렇게 대교 약조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그 황제도 이분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이분 아들이 미우인이라고 둘째 다 아주 유명한 이 살수 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이 중본대 얘기할 때 미정준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바이터맨이라는 건 도산이라는 풀들을 부설적으로 굽혀서 이 쌀알처럼 제가 이렇게 그리는 테크닉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 예, 바로 이 미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정준의 밑자가 이 미굴에 선을 딴 거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이게 쌀 모양이니까 쌀이 옆으로 놓은 것처럼 그렸다 그래서 쌀 밑자라는 또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식의 어떤 산수화 기법을 처음으로 회화에 지급한 사람이 바로 이 미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이 사람도 참 괴짜였다고 해요. 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괴설이 쭉 괴설. 바위. 정말 아주 막 재미있게 생긴 그런 바위들, 자기가 좋아하는 바위를 보면 그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바위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애를 차리면서, 어이, 석형 잘 있었는가,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석형이라는 게 돌석자죠. 석형 잘 있었는가. 그래서 이 중국에 그 장면이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중국의 화가들이 아까 제가 이 뭐 관수도 많이 그리고 독수도 많이 그리고 그랬다듯이 미불 배석도라는 그림을 중국의 웬만큼 유명한 화가들은 또 다 그걸 그림을 그렸다. 미불이 바위에서 절하는 네, 그런 그림을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보면 네, 무불이 바위가 참 여상하게 생겼죠. 네, 그러니까 미불이 이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확장하고 예를 취합니다. 아,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손을 확장하고 얘를 치하고 저 바위를 보고 여기 아예 그냥 이 바위를 이거 보면 이런 바위 보면 자금성 그 후원에 가면 이런 바위 많잖아요. 이 바위를 보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미굴은 굉장히 그 지체가 높았던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부채 같은 것들을 뒤에서 들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미굴의 화풍이 아주 대교 약조의 재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한심은 이때 당시에 고종이 여기에다가 시를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거하고 도저히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남송의 그 고종은 굉장히 그 신미한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뭐, 세차게 보면 용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여기 해도 뭐 용의 기사예요. 예. 자, 이건 경제정선이 예, 문안관 일출도라는 겁니다. 여기 문안관에 가면, 여기 바위 꼭대기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서, 이렇게 동해에서 이제 해가 뜨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그냥 대충 그린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항상 그 경제정선의 일출도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다 해를 살짝 이렇게 드러내요. 완전히 동그랗게 드러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그 신미함이 다 보여주지 않고 살짝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밀당의 렌치 같은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이유신의 산수도인데 네, 여기 보면 정말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요. 이런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주간의 기여도라는 건데,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낚싯대 고기를 쫙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냥 그 머글을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그림이 말씀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좀 절박한 그런 또 아름다움이 있고, 굉장히 훔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나뭇가지를 긁어가지고 그때 느낀 거라고 그냥 그랬는데
굉장히 또 어떤 이 구전 나라의 어떤 러시안스러운 그런 분위기, 네, 그리고 어떤 그림에 담긴 그 사람의 어떤 정신,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느껴지는 또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사진에서 자연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수화에 담긴 정신을 어떤 식으로 작품 속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 풍경 사진이 어떤 식으로 현대 예술에서는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게 연장선상에서요. 김하탄은 The Project Drawing of Nature, 자연의 그림이라는 또 프로젝트를 몇 년간 진행했습니다. 뭔가면은 아까 이명호는 이런 캔버스를 작품의 일부를 가리는 의미로 이용을 했지만 김하탄은 캔버스를 설치해놓고 한 2-3년 동안 그냥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또 먼지가 있기도 했을 거고 황사가 있었기도 했을 거고 그야말로 이 하얀 연에게 자연의 어떤 그런 기상현상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작품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를 세계 곳곳에 다 갖다 심었어요. 심지어 아주 오염이 심한 지역에도 설치를 하게 하고 또 바다 속에도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뒤에 그걸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캔버스에 붙여서 이게 바로 몇 년 동안 비바람을 견뎠던 하나의 어떤 캔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김한타가 한 이런 어떤 작품의 컨셉은 그야말로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에 그냥 그림을 맡긴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개념 예술이라고 하죠. 설치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사진가가 기여한 거는 없죠? 아이디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어떤 그런 식의 개념들,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에서 얘기하는 개념 예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국회의사당을 하얀 천으로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외국에 그런 어떤 개념 예술가들. 자, 이건 아까 그 이명호의 작품입니다. 다르코에다가 이렇게 하얀 이 캔버스를 세워서 풍경의 일부를 그냥 가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기법의 작업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풍경을 해석하는, 접근하는 방식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뭔가 좀 발품을 팔았어야 되잖아요. 산에 올라간다든가, 언덕에 올라간다든가, 전망대에 올라간다든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경치 좋은 데는 다 뭐가 있죠? 카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카페에 앉아서 카페의 퍼징도라고 얘기를 하죠. 카페의 창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 지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자, 이 폴딩 도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옛날에 있었던 뭐죠? 벽풍의 현대식 디지털 버전이 바로 이런 폴딩 도우가 아닐까. 그래서 이 폴딩 도우 이 자체가 프레임이 돼서 이 프레임 안에다가 풍경을 집어넣는 또 이런 식의 또 작품들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시대의 철학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하나의 어떤 풍속, 뭐 하나의 트렌드, 이런 것들도 작품에 반영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 작품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문단은 갯벌입니다. 갯벌에 이 해가 지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사람은 아니고 이제 사람으로 다시 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서 마네킹으로 작업을 했다고요. 이상신이라는 작가가 한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키 큰 사람은 아담을 상징을 하고 여기에 있는 키 작은 사람은 이브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하는 메시지는 뭔가면 자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자연 보호의 메시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 아담과 이브처럼 이 아름다운 우리 지구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런 어떤 또 메시지를 담아서 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접근해서 자연 풍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한선필이라는 작가입니다. 작가도 어떻게 보면 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게 뭐가 있어요? 물줄기가 올라가는 것 같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수증기. 그거를 이게 아주 느린 셔프로 한 뭐 몇 분 동안 그냥 저렇게 열어놓으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들은 어떤 안 좋은 것들을 고발하는 형식의 사진을 찍을 때도 불구하고 항상 철저하게 이렇게 미학적 관점을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요 나무가 뾰족하게 올라갔고 이 뒤에 연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마치 서로 싱크로가 이렇게 되죠. 마치 우리가 뭐 랩 같은 거 할 때 라인을 맞추듯이 이미지의 어떤 라인 같은 것들을 또 이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고맙고요. 저는 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지금 충북에 아주 특별한 사진교실이라는 것을 열었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 그래서 이렇게 작품 전시도 하고요. 사진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충북에 나오시면 사진 작품 보시고 서로 한잔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현대 여러 방면에 우리 저 작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 처음 말씀하신 사진 분야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건 지금 상당히 뭐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적이 많은데 사진 분야로서 뭐 세계적인 그런 거는 좀 뭐 그나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 기마타, 한생필, 이명호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진의 역사가 20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진의 역사가 200년이 채 안 되고 겨우더라 우리나라 사진의 역사가 한 100년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사진의 역사 자체가 짧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야구가 미국 프로야구하고 차이 나듯이 한국 축구가 브라질 축구하고 차이 나듯이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진가들이 어떤 시대 정신을 잃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 그런 소양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진이라는 현대 사진의 개념들을 보면 특히 요즘 사진들은 거의 사진이라기보다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언어의 역할을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 그 어떤 이 시대를 지배한 그런 시대 정신, 철학적인 힘을 녹여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철학에 대한 또 역사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어레인지 해주는 그런 어떤 큐레이트도 부족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짧고 그 사진가들이 시대 정신을 잃는 그런 능력도 좀 부족했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면 시대 정신은 사실은 뭐 시대 정신이라는 것들, 철학이라는 것들, 현대 철학이라는 것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서구에서 나온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구 철학.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진가들도 빨리 또 캐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외국에서의 어떤 대학에서의 사진 교육은 그야말로
그 어떤 이 교양학부에서 인문학적인 그런 과정들을 다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데는 사진과가 없대요. 그 사진이 발전된 거예요. 그런데 미술 과목 있고 그래픽 과정 있고 다 있는데 우리로 치면 사진과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사진 주변, 사진을 어떤 사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교육 문제도 있고,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라리 이 한국적인 사진, 그게 오히려 더 세계적인 사진이 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백남준 생각해보세요. 좀. 막 한국이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도 보면 대부분 어떤 한국적인 정서, 한국적인 미학, 그런 것들을 이제 서양화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진가들은 그저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않았다. 예. 차라리 그냥 우리 한국적인 것들을 사진적으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일찍 나섰더라면 훨씬 더 지금보다 어떤 세계 시장에서 어떤 각광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 부족한 탓이죠. 그리고 아프리카르테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진가. 예, 아프리카르테. 사진사서 위치는 어느 정도? 그분은 뭐 아주 정말 대단하죠. 아마 거의 뭐 사진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진에는 천재가 없다. 딱 하나는 예외로 브레소만 천재다.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보셨어요? 네. 아까 그 이런 식의 개념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의 라인을 맞춘다든가, 또는 어떤 선들의 움직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연구한 게 이제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건데, 그게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론은 사진에서 또 가장 많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르테의 브레송은 그 개념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모든 작품들이 그냥 거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이론을 모르면서도. 네, 그래서 어떤 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진사에서는 뭐 거의 어떤 최고 경지에 이런 사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또 술도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당연히 아쉽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